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대 가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따라 주님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을 장식하신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인과 동시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과 16절에는 내가 속히 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곳에 속히 와서 주님 마지막을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내가 도적같이 왔어. 하나님은 이곳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누가 감히 주님 오는 것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당하겠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오시겠구나. 틀림없이 오셔서 심판하시겠구나.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내포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한 말씀이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 돌라는 거예요. 이 말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자신에게 드릴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드릴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신앙이 없거나 죄를 지어 가책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 기도를 어찌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씀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문구는 아랍어로 마라난타가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난타 아멘 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그들은 화답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입에 발린 말로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진노를 살 뿐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 범죄하고 회개를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마라난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반갑게 맞아야 될 건데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또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아무리 순교를 당해도 이 진리 붙잡고 이 진리 외에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25절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땅까지를 복음 전하라. 주님 이 말씀에 온전히 힘써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드릴 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불안할 것입니다. 이 마라난타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의미를 줍니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를 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고 밭에서 일하고 있지만 데려가는 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신 주님 준엄한 말씀.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고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주님께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를 하지 못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이 마라난타는 생각나게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속히 오겠다. 가서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교회되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곧 간다. 은혜 준비하고 있다가 나하고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죄인의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주께 나와야 됩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 초청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한 마음, 내 말과 행동 생각뿐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는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는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같이 네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주님께서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봉사를 또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 내 주위에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이 일을 또한 우리 일같이 내 일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안타 이 말씀은 바로 장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우리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생명책에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돌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주님 기도와 같이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돌라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 같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것 특히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이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주님 오셔서 속히 심판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심판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기도를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항상 점검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된 사람으로서 감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주 예수 오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